삼성의 준법 경영 체제 감시를 위해 출범한 준법 감시위원회가 2년간의 일기 활동을 오늘 마무리합니다. 삼성 내 준법 문화 안착이란 큰 성과를 거뒀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도 남았다고 하는데요. 관련 소식 취재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종호 기자. 네, 보도부입니다. 네, 삼성 준법위 일기 활동 사실상 오늘이 마지막이죠? 네, 삼성 준법위는 오늘 오전 정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올해 2월로 임기를 마치는 김지영 초대 위원장의 후임으로 이찬희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선임된 가운데 사실상 마지막 일기 행사를 연 겁니다. 삼성준법위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이후 만들어진 독립기구고요. 2020년 2월 공식 출범 후 일감 몰아주기와 뇌물수수, 부정청탁 같은 문제를 포함해 회사의 법 위반 행위를 감시하는 활동을 진행해 왔는데요. 특히 지난 2년간 삼성준법위는 이재용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부터 문호조 경영 폐기, 4세 경영 승계 포기는 물론 시민단체와의 면담을 이끌어내는 등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때문에 삼성의 준법 경영 문화 안착에 첫 디딤돌을 놓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삼성 준법위가 2기 활동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남은 과제도 상당하다고요. 네, 재계에서는 삼성 준법위가 이룬 성과보다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 부회장이 4세 경영 승계 포기 의사를 밝힌 뒤부터 전문 경영인이 이끄는 집단 지배체제 등을 포함한 지배구조 개편 필요성이 제기돼 왔는데요.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준법위가 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또 현재 삼성준법위는 삼성 주요 계열사 7곳과 협약을 맺고 있는데 이를 전체 계열사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만큼 2기 준법위는 기존 준법 감시를 강화하면서도 지배구조 개편까지 다뤄야 하는 쉽지 않은 과제를 안게 됐는데요. 이와 관련해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삼성준법위가 만들어진 가장 본질적인 목적이 지배구조와 경영의 투명한 재미를 고려할 때 그간 준법위 활동이 그 목표를 충분히 달성했느냐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향후 활동에서는 삼성이 어떤 지배구조를 갖든지 그 지배구조 하에서 투명한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법위가 제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삼성준법위는 이찬희 2기 위원장과 함께할 신규 위원 선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2기 준법위는 다음 달 공식 활동에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보도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